상옥기 뮤정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꿀같이 달콤한 포옹, 당장 CF를 하고 싶다. 지창옥기 뮤정은 사진 촬영 뒷이야기 클립으로 팬들을 심장이 뛰게 만들고 있다. 편의점 색별이 제작진이 지창옥기 뮤정 커플의 포스터 촬영 뒷이야기 클립을 공개했다. 즉시 두 배우의 로맨틱한 모습으로 SNS가 화제가 되었다. 짧은 클립에서 지창욱은 김유정에게 과도한 로맨틱한 제스처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달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배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귀여운 듯이 다정하게 행동했다. 김유정은 밝은 미소로 대응하며 지창욱과 열정적으로 스킨십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로맨틱한 순간을 보면서 놀랍게도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세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지창욱은 1987년생이고 김유정은 1999년생이다. 지창욱은 김유정을 달콤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팬들이 질투할 만큼 매력적이다. 관람을 마치고 나면 그는 김유정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 스크린 커플은 서로 과도한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보여준다. 김유정도 유명한 배우와의 친밀한 포옹을 망설이지 않았다. 사진 촬영만으로도 이렇게 화합한 화학 반응이 나온다면 영화가 개봉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창욱 김유정 커플을 완성시킬 것이다. 지창욱과 김유정의 12세의 나이 차이를 믿기 어렵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을 보면 누구도 이것을 조카 사촌 사이의 로맨스라고 부를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태양은 대성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다. 빅뱅 대성의 새로운 유튜브 시리즈 집 대성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태양, 빈지노, 주연을 포함한 아미 방 멤버들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서로 최근 소식을 나누었다. 아미 방의 50번째 멤버인 고경표는 일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에피소드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대성은 각 게스트들에게 최근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태양의 차례가 되자 대성은 형, 스텝 중에 익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봤어? 너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 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듣고 태양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스텝 중 한 명을 놀라운 표정으로 가리켰다. 프로그램의 작가였던 그 스텝은 안녕 친구, 라고 대답했다. 놀란 태양은 너의 이름을 기억해.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잖아, 라고 말했다. 두 옛 동창은 고등학교에 있을 적 다시 만났다고 작가는 회상했다. 소금 가게 주인 아들 영배야. 우리는 빅뱅 데뷔 직전에 다시 만났지, 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시에 너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소속사가 우리를 다음 TVXQ로 만들 생각이라고 하더라. 대성은 이에 그 당시에는 TVXQ 형들이 최고였지, 라고 덧붙였다. 태양은 그걸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돼 보였어. 우리라고 생각했지. 대성이를 보고 다시 생각했어. 우리, 라고 관찰했다. 작가는 중학교 때는 언제나 권지용과 동영배가 의정부 길거리를 함께 돌았다는 소문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양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떠돌았던 거야, 라고 빠르게 설명했다. 태양이 대성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 유명인들이 나타나는 프로그램에서는 큰 사건이나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지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용한 만남 속에서도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성이 태양에게 익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것부터 이미 흥미롭습니다. 태양은 스텝 중 한 명을 가리켰고 그 스텝이 작가였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함께했던 친구를 유명인이 되어 다시 만나다니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태양과 작가가 과거를 회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가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채 지나칠 뻔했던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의 질문에 대한 대양의 답변도 흥미로웠습니다. 소속사가 빅뱅을 다음 TVXQ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고 그 당시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태양과 권지용이 함께하던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의 삶도 결국 일반인과 같은 인간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우리도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이번 에피소드는 큰 사건이나 이야기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태양과 작가의 만남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유명인들도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았고 그들도 서로를 알아보고 소중한 인연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태양과 작가의 만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과거의 인연은 언제나 소중하며 우리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처음 소속사가 빅뱅을 다음 TVXQ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의 믿음과 용기는 그가 오늘의 성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에피소드는 유명인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무대 뒤 이야기나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고난을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양과 작가의 만남은 단순히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기운을 담은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빅뱅의 멤버들과 작가에게도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